아버님. 응? 응. 바쁘지 않냐? 효자동 근처에 있었는데 점심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마침 잘 됐구나. 너도 안 찌그러냐? 아니에요. 나중에 먹겠어요. 아, 우진이도 있는데 안 찌렴. 같이 먹자. 드세요, 아버님. 그래. 그럼. 저기 사모님 오세요. 어머니? 아, 내일 퇴원하기로 했는데 웬일이야? 사모님. 얘 어디 있니? 당신 내일 나오기로 했잖소. 우선 방을 들여서. 얘 어디 사모님. 있어? 들어가세요, 어머니. 나 없는 동안 부자가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걔가 여기 왜 와 있어? 어머님. 나 다 죽은 줄 알아? 벌써 다 죽은 줄 알고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들어가세요. 이건 와, 이놈아! 조용히 해요. 이름만 들어도 쓰러질 지경에 누굴 또 잡자고 길 끌어들여! 아버님 시중들로 잠깐 와 있었어요. 이제 갈 거예요. 핑계가 좋다! 시중들 사람이 없어서? 방으로 안 들어가겠소? 저, 사모님. 당장 보내, 이 녀석아. 들어가세요. 당장 나가! 사모님. 내 집에서 썩 나가, 이 못된 거! 왜 이러세요? 이 무서운 거! 사모님. 때는 이때다! 사모님, 안 이러시면 아, 기다리고 있었니? 아, 나 없는 틈을 타서 이 원님 저 삶아! 사모님! 밀고 들어오려고 작정했어! 그만하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 와 있어? 말 들어. 해롭게 하네. 절더러 지금 저 사람하고 헤어지란 말씀이세요? 혼자 보내고 넌 여기 있어. 어머니. 뒤처리는 내가 할 거야. 어머니.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저 하고 싶은 짓은 다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해줘. 사모님. 어린애 생기기 전에 그만둬. 길게 두면 둘수록 우리 집 망해먹어. 어머니 정상 아니세요. 우진아. 형이 죽은 건. 혁진이 얘기는 하지 마. 혁진이 얘기는 하지 마. 네 형 얘기는 하지 마라.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하고는 안 헤어집니다. 아직도 포기를 안 하셨어요? 저 사람하고는 안 헤어집니다. 한날 한시에 죽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안 헤어져요. 이놈아. 저 사람하고 헤어지길 강요하시면 어머니하고 헤어지겠어요. 그런 말씀 다시 하지 마세요. 애미보다 크기 집애가 더 중하단 말이냐? 그만 가겠어요. 우진아! 이따 보자. 일찍 들어갈게. 그래요.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하다. 병원 갔었니? 아니. 예, 스페야. 점심 장사 다 끝났는데 뭐하러 오냐? 손님 어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 오늘만 같았으면 저 됐다. 계속 좋은 거야? 언니 편집자들 서울식당 아저씨들 덕분인데 두고 가야 해, 언니. 스페나 좀 보자. 네가 아무리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백두산이라도 별 수 없어, 이거사. 시집을 갔으면 시집이 네 위야. 시집하고 관계 나쁘면 남편하고 관계 절대로 좋을 수 없다, 너. 나한테 와서 일하는 시간에 병원 가 있으라니까 왜 말 안 들어? 환영 안 해도 가. 구박하면 구박받고. 오길 버려, 이거사. 너 오기 버리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금우욕을 받아가면서 기업과 한 결혼이잖아. 그만큼 대단하게 한 결혼이고 그만큼 대단한 남편의 부모인데 너 그 남편 위해서 너 다 죽이고 그거 못해? 그것도 못해? 퇴원하셨어. 언제? 나 나오기 바로 전에. 나 거기가 있는 거 어머니 모르셨는데 아마 아줌마가 흘렀나 봐. 나 쫓아내려 서둘러 퇴원하셨어. 그래서? 그래서 뭐. 쫓겨나왔지. 마시자. 에이. 왜요? 왜 또 그래요? 에이, 이놈의 똥차 그냥. 내가 오늘 밤 이 차를 폐차장에 안 갖다 주면 내 인간이 아니다. 기동대 불러요. 나도. 기동대 못할 일도 이제 그만 시켜. 안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세차 뽑을 거야. 아니, 아저씨. 내가 세차 뽑아갖고 누구를 뽑을 줄 몰랐어. 못 뽑아요? 아니, 지금 타타령할 때예요, 아저씨. 아이, 그럼. 왜요?
한 며칠 서울시장 당골 아저씨들 몰려오는 거 보니까 이제 됐다 싶어요. 홍 사장. 아저씨. 더 두고 봐야 해요. 네? 내 편지 받고 찾아주는 아저씨들 믿고 일 저지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저씨가 연세가 몇인데 아직 누구랑 똑같이 철이 없으세요? 에? 아, 왜 사람 말 다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 이 사람이? 내가 묻는단 말이야, 내 돈으로. 뭐예요? 우리 사이가 나 항아 선물 차 한 대 사주 됐어, 왜? 그 참 미리 전사한테 돈 좀 내라고 해서 내 돈하고 합쳐 내가 뽑는단 말이야, 내가. 내가 뽑아 끌고 다닐 테니까 홍 사장이 18대랑 세금만 책임지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나 원 별일을 다 보겠네. 뭐가 별일이야? 우리가 쓰는 차를 왜 아저씨가 뽑아요? 자동차는 사는 날부터 날마다 손해보는 건데. 아니, 내 마... 쓸데없는지 저지를 생각 아예 마세요. 에? 내가 그 차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왜? 내가 사는 차는 차가 아니라 안 탄다는 게야? 아니, 그리고 아저씨한테 차가 무슨 해당이에요? 차가? 아저씨 차 있어서 뭐 하려고요? 안 그래도 차가 체이 담아도 꼬약꼬약 넘치게 생겼는데 아저씨까지 보태려고요? 아, 오죽이 떠죽이 다 쟁인데. 오죽이 떠죽이 아저씨까지 보태지 말고 차 사지 마세요. 아셨어요? 사지 말라고요. 나 참 내 돈으로 내가 산 대로 내 별챙기를 다 안 해. 별챙기를 다 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나 이거야 당장 이게 귀가 따가워서 일을 못하겠구만.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 마 새끼. 뭐예요? 너는 이놈아 사내 자식이 어째 그렇게 졸란데 귓구멍이 맥혔어? 나가. 아니 아저씨. 이건 나 새끼 이거 어디서 눈을 뜨고. 어어어 나. 어어어 알았어요 알았어. 나가. 알았어요 알았어. 어디서. 어어어 알았다 그러고 나가. 에이, 나 새끼들 정신 없어서 일을 못하겠구만. 아, 참. 그 담배를 주세요. 왜 그러는 건데? 이거야 하루엔 종일 한복을 하고 있어야 하니 이게 가슴에 스트레스 쌓여 이 혓바닥에 백태 쌓여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어디서 물건 중에 물건 모셔와 쓰고 주방. 말하다 죽은 조상 귀신이 맞박을 때는 난다 허언 살다 살다. 나 석 달 못 참겠는데, 어? 저 아저씨 석 달 참다가 나 우라병으로 세상 하직하게 생겼다고? 사람 수다스러운 거 나도 질색이지만, 아니 저 아저씨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다지요? 말 안 하는 거 좋다 그거야.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말 안 하는데 누가 뭐래? 자유지. 그래도 왜 남의 입까지 재봉질을 해놓냐는 말이에요 도대체가. 자기가 무슨 권리로다. 소병대원 특급 주방장 아닌가? 특급 주방장 권리 아니야? 진정. 별것도 아니던데요 뭐. 아저씨 아저씨 우 선생님. 아니 아저씨 두 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그만둔다 그러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나 일을 못하겠어. 그만두겠어. 아유 아저씨 도대체가 귀가 시끄럽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못하겠단 말이야. 가겠어. 아유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네? 지지근도 조용히 일하는 게 습관이한데 그런 걸 아저씨가 좀 이해해 주셔야지. 그럼 어떡해요. 이제 식당 문 연 지 얼마나 된다고요. 네? 나는요, 홍 사장.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아저씨. 들어가셔서 얘기하세요. 예, 좋소. 그럼 이제부터는 이 본드로 붙이고 마스크 씌워요. 예. 아, 음식물에 침이 되들간단 말이오.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녁 손님 빠지자마자 우리 오늘은 데이트지 마자. 또 무슨 사람을 죽여라, 죽여. 아예 죽여. 넌 나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도 밤에 데이트하자는 소리가 나오니? 아, 네, 여보세요? 내 아들 풍계? 엄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중인지 궁금했어. 조용한 거 보니까 길에서 광고지 돌리는 것 같진 않고. 어디니? 누구랑? 친구 누구? 왜 그러긴 인사가 괘씸해서 그래. 아버지도 안 계시고 고모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가게 나와 있는데. 늙은 노모 팽개쳐두고 엉뚱한 데가 가위쳐 치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지? 아이고 그러셔. 가책을 받기는 받으셔. 인사가 입술에 침이나 발로 거짓말해. 너한테도 양심이 있니? 양심도 없으면서 어디로 가책을 받는 건데? 어디를 받아? 젖꼭지요. 양심 없는 대신 젖꼭지 두 개가 가책받아서 찌릭찌릭 하던데요? 어머나, 너 저 다프니? 어? 저 다퍼?
찌룩찌룩하다면서. 가위질해서 그렇다. 갑자기 가위질 너무 심하게 해서 겨드랑이랑 가슴 근육이 무리가 돼 그렇단 말이야. 젖이 얼마나 아픈데? 이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젖 안 아프다고요. 아이 참 또 괜한 실수했네. 아무데도 안 아파요. 젖도 안 아프고 팔뚝도 안 아프고 손목도 안 아프고 아무데도 안 아프다고요. 아 그건 이 젖꼭지에 난 꼬불꼬불한 털이 서로 꼬여서 이게 어떻게 잘못... 예. 응? 숨이 죽겠어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봐 너. 아 저 그만 끊으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네 집 안방이야? 가만 좀 있어. 아, 네? 뭐라 그러셨어요? 네 소리 말고 이 소리가 뭐냐고. 방금 들어온 지랭이 노래소리 같은 이 자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표인데. 음표 말소리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소리가 믿겨지니? 지렁이 오줌 누는 소리 같답니다. 뭐라고? 알았어. 니네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한 말씀으로 똑똑히 알았단 말이야, 관도. 아니,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야. 우리 엄마가 어제부터 너한테 좀 약이 오르셔서 그러시는 거야. 별뜻 없는 거라고. 나한테 왜 약이 오르셔?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네 광고지 돌리는 거 들킨 날 정식으로 물어보시더라. 데려온다 데려온다 하면서 도대체 언제 데려올 거냐. 아직 날 그저 신밥에 달라붙는 시파리 정도로 생각한다 그랬더니. 얘 좀 봐. 내가 언제. 너 진짜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려다가 그러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바꿨어. 네가 아직 내 진가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것만으로도 약이 오르셔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가 그렇게 맹하고 멍하니? 내 아들 진깔 모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맹하고 멍하구나 걔. 응? 쥐파리가 진짜야? 진가가 진짜야? 어느 쪽이 진짜야? 진가. 너 지금부터 햇소리 섞지 말고 말해. 나 화났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다고 그래 아무리 지렁이 소변 보는 소리가 뭐니? 남의 처녀 말소리를. 지렁이 오줌은 내가 만들어 붙인 거고 사실은 그것도 진짜는 따로 있어. 진짜는 뭔데? 지렁이 노래하는 소리. 이게 진짜야. 너네 엄마 지렁이 좋아하시니? 아, 맛있게 드세요. 어머, 또 오셨어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잘라드려요. 부족한 네. 거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성구 났어? 네. 냉면 먹으러 왔냐? 안녕하세요. 취직은 했어? 취직하고 싶지 않아. 네, 주세요. 취직하고 싶지가 않다니. 자동차 정비엔 전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사장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 자식이. 여기 차 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차가 오셨어. 제가 할게요. 저 여기 취직 좀 시켜주세요. 말 들어, 응? 철없이 그러지 말고 말 들으라고. 야, 인마, 먹고 사는 일에 소질은 무슨 소질이고 취미는 또 무슨 말라비 들어둔 취미야. 너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먹고 사는 일이 예술하는 건 줄 알아? 먹고 산다는 건 엄숙한 일이야, 너. 그래, 엄숙한 일이지. 화장장에서 시체 태운이라는 사람들 그 일에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어서 하는 거냐? 나는 이 일에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어서 하는 거냐? 야야, 두꺼비 팔자 먹냐? 천천히 마셔. 사장님 아시다시피 저 백기사 아저씨한테 날마다 욕만 먹었잖아요. 욕 먹으면서 크는 거야, 욕 먹으면서. 너 여태까지 배운 기술 아깝지도 않니? 주방에 넣어주세요. 착실하게 배워서 저도 나중에 냉면집 하나 차리게요. 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사장님. 야, 인마. 고민 거꾸로 했어야 너. 안 드세요? 드세요. 자식이 아주 웃긴 놈이. 넌 몇 살이야? 서른이에요. 서른에 장가 왜 안 갔어? 전 여자 취미 없어요. 또 취미야? 오른쪽 건 파란 뚜껑 양념이고 왼쪽 건 노란 뚜껑 양념이에요. 자리 바꾸지 마세요. 헷갈리니까요. 알았어, 그래. 뭘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더 섬세한 맛이야. 확실하신 거죠? 내 입엔 그렇다. 아무튼 이쪽 건 좀 거칠고 엉성한 맛이야. 응? 됐어요. 제 입에도 그래요.
아무래도 냉면 맛이 뭔가 좀 부족하고 엉성한 것 같아서 주방장 양념에 제가 개치를 좀 했어요. 그래, 개치를 잘했다. 넌 타고난 맛 선생이야. 나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뭐. 차 마시자. 네. 구멍 언니도 한번 맛봐줄래? 아니에요, 제가 뭐 알아요? 예, 입은 다 비슷하단다. 너 맛 좀 보고 얘기해라. 원편 나가자. 네. 오빠 어떻게 지내세요? 야단친 보람 있었다. 만화 가게를 가는지 어딜 가는지 아무튼 매일 나가다니다 들어오고 뭐 동창들이며 저 가르쳤던 교수님들이며 부지런히 만나고 찾아뵙고 그러는 눈치더라. 아, 잘 됐네요. 진작 야단치실 거 그랬네. 저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나가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결 보기 좋아. 그럼요. 그렇죠. 매일 이렇게 늦어요? 늦는 날도 있고 이른 날도 있고 오늘은 아까 9시쯤 들어오더니 전화 받고 대나가더라. 뭐 어제 모였던 자리에 못 나왔던 여자 동창이라나? 아무튼 나가다니니까 난 좋아. 이 가게 난 같든? 한 번도요. 바쁜데 나 같은 거 뭐 염두에 나 있겠어요? 걔가 매운 걸 못 먹지 않니? 괜찮아요 뭐. 오빠 우리 집안 냉면 먹어준데도 별로 반갑지 않으니까. 왜? 그냥요. 냉면이 뭐 별로 폼나게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오빠하고는 안 어울려요. 그런 게 어딨어. 여자 동창 누구래요? 누군 건 안 물어봤다. 왜 이렇게 뭘 묻는 거를 귀찮아하는지 비위 건드릴까 봐. 우리 집에 한 두세 드나들었었잖아요, 선생님. 그랬지. 그모가 차 안 주니? 나가요, 선생님. 누구지? 미안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만나자 그랬구나. 용서해주는 거지? 연락받았는데 뭐. 자. 아, 막 병원문 나서는데 애기 쏟아지게 생긴 산모가 들이닥친 게 뭐냐. 난 아무튼 꼭이래, 꼭. 반갑다. 악수하고 세월 건너뛰자고. 그래. 우리 상호간의 피차간에 서로 용모에 대해서는 말 안 하기. 나고 제일 싫으니까. 그대로다야. 글쎄 그것도 하지 말어. 그대로라면은 내가 20년 전에도 이런 아줌마였다는 말이잖아. 어, 뭐 시키지 그래. 어, 위스키셔. 네. 내 눈이 지금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지 않아? 왜? 어떻게 사람이 그래? 들어온 지 좀 됐다면서 나도 안 찾고 그동안 뭐 한 거야? 집에 있었어. 파경의 아픔 달래느라고? 동지 생겨 난 좋으니까 위로 같은 건 안 한다. 아직도 재혼 안 했다면서 참. 미쳤니? 한 번이면 족하지 그 바보 짓을 또 하게? 1년 반 살아보고 남자한테는 난 아주 물려버렸어. 내가 양로원 가게 생겼는데 유치원 차릴 일 있니? 돈 꽤 벌었다면서? 위자료 다 주고 무일푼이야. 저런 딱하게 됐네 이 사람. 용돈 좀 줄까? 그래. 궁합은 내 얘기할게. 병원 잘 된다면서? 아 누나 안녕하시지? 그럼. 사람이 이렇다. 그 집에 수태도 가서 어지르고 개기고 했는데 친구 없으니까 그동안은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내다가 인간이 참 얇어. 그지? 오히려 이뻐진 것 같다. 왜 이래? 난 태어날 때부터 리즈 테일러인데. 사색하는 거야. 철학자 될래? 냉면 장사가 냉면 많이 팔 생각이나 해. 사색은 무슨 얼어 죽을 사색. 테마가 뭔데? 뭐 사색에서 책 낼래? 책? 요새 책 한 권 안 낸 사람 등신 세상이더라. 너도 나도 별 사람 다 책 내잖아.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 건지. 읽는 사람은 없다는데 이제 이러다 쓰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다.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서로 사 읽으면 되지 뭐. 오늘 장사도 괜찮은데 왜 그래? 아 신경 꺼. 신경 끄고 언니 할 일이나 해. 왜 자꾸 말 시키고 그래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싶구먼. 이것저것 그냥 그래서 그래. 수표 기집애 일도 그렇고 다 그랬어. 하나도 신통한 거는 없고 다 그렇잖아. 수표 기집애 일은 그건 결혼할 때부터 끼고 시작한 건데 뭘 그래. 속 안 쓰고 줄 알았어?
부표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야무져. 걱정나. 얘 원표야. 말 시키지 말없어 언니. 말 시키지 말라니까. 무슨 히스테리 같다 너? 뭐? 왜 걔는 이유 없는 신경질이야? 아이고. 아이고. 우진 씨 어머님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세월이 가면 아이가 생기면 그런 희망도 없었어요. 날 싫어하시는 게 워낙 엄청나시니까. 그쪽은 포기하고, 아니 묵살하고 그냥 우리 둘이만 기분 좋게 살면 되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형님이 생기고부터 난 잠을 자도 나쁜 꿈만 꿔요. 안 그러자고 해도 소용없어요. 형님한테 아무 일 없기를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지 알아요? 결국 내가 다 뒤집어 쓸 일이기 때문에. 숙표. 어머님을 묵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여전히 상처받아 아파서 팔팔 뛰겠으니까. 또 치사한 희망 같은 거 없다면서 실제로는 있나 봐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걸 보면. 숙표야.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행복하겠다고 했었는데. 나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편하잖아요. 아니야. 난 괜찮아. 숙표도 편하게 생각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당분간 우진 씨가 필요해요. 얼마 동안 거기가 있어요. 얼마 동안이에요? 아니, 그런 일은 안 해. 얼마 동안만 가 있어요. 난 괜찮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건 안 한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같이 있어야 해. 떨어져 있는 일 같은 건 안 해. 아버님 섭섭하실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잖아. 울지 마. 울지 마. 왜 이렇게 울어? 못난이처럼. 여보세요. 저 김비서입니다. 아, 왜 그래요? 지금 좀 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두 분께서 몹시 심하게 다투고 계세요. 알았어요.